여신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아, 트로트의 여신. 네. 팝송에는 두아리파가 있다면. 네. 트로트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네, 강림파가 있죠. 여신. 정규 3집 앨범 연가를 들고 우리 곁으로 돌아온 카인이어라 송카인.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송카인이어라. 그래, 이 맛이지. 맞아, 이 맛. 이 맛이네, 이 맛이야. 컬투쇼에 2년 만에 오셨어요. 오, 예. 아, 그 시간이 그렇게 지났나? 빠르네요. 스페셜 DJ 한번 해주셨거든요. 네네. 정확히 팩토리 20년 6월 17일 날 나오셨네요. 예, 정확히 저는 알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네. 네. 아, 잘 지내셨어요? 네네. 오고 싶었어요.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조금 쉬고 막 그러다 보니까. 쉬니까 좀 좋아지고. 네. 재활. 와. 충전. 나재희 씨가 네? 살아있는 인간 뽀야미. 아인 언니 컬투쇼에서 보니 더 반가워요. 네. 아 이거 뽀야미가 캐릭터잖아요, 그죠? 네. 아, 그거 닮았다고. 그 젊은 친구들이 뽀야미 닮았다고 또 막 해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네. 닮았네. 아, 느낌 있네, 진짜로. 아니 근데 저건 사람도 아니고 쥐 같은데 막 저걸 닮았다고 해가지고. 아, 쟤는 근데 뭐예요? 쥐. 진짜 쥐 같다, 마우스 같은 느낌인데? 어, 그래요? 쥐인가 햄스턴가 뭐 그런. 아, 그쪽이에요? 햄스턴가 뭔가. 뭔데 이게? 그냥 뭐 뭐니? 그래도 뭐 귀엽다는 게 괜찮지. 네. 괜찮지. 네, 괜찮지. 아, 저랑도 오랜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저랑도... 프로그램 같이 했었잖아요. 아, 그래 프로그램 저기 트롯 매직 유랑 다니고 거기서 이제 같이 우리 그 뭐 이렇게 단장님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우리 MC를 맡았었는데 저 최근에 또 슬리피 결혼식에서도. 네. 축가하러 예. 가가지고 그때 뵙고 인사드렸죠. 진짜 나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 봤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 거기서 당장 축가를 부르시는데 사람이 밀려서 밖에 있었거든요. 밖에까지 콘서트장 성량이 좋으니까. 예. 짱짱하고. 축가는 뭘 불러요? 국악가요. 그, 국악가요를 불러요? 네. 무슨 노래를 어떤 걸 불렀어요? 그 이제 사랑가 이렇게. 네, 가시버시 사랑이라고 네. 그 축가곡으로 있어요. 아, 그래. 그래서 네. 그게 특히 사랑가로 시작돼서 이렇게 딱 꺾이던데 뭐가 그죠? 그렇죠. 뒤에서 네. 우와. 이게, 그러니까 좋다. 전통 판소리 네. 사랑가를 네. 이렇게 들려드리고 사랑이라는 단어 나올 때마다 신랑 신부 뽀뽀하고. 뽀뽀하고. 아, 슬리피가 직접 섭외 전화했습니까? 네. 한 1년 전부터. 1년 전부터.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계획성이 있는 친구라서. 그러니까. 한 마디만 조금 불러줄 수 있습니까? 사랑가를. 하야 가시버시 사랑 사랑이란다 두둥실 가시버시 사랑 사랑이란다. 그냥. 그냥 특집으로 나오는 거야. 진짜 악기다, 악기야. 악기야. 진짜 걸어 다니는 악기. 어떻게 바로 나오지? 그런 축가는 역시 그 제가 가야겠더라고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렇지. 아무리 뭐 아이돌 오고 뭐 발라.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에이, 필요 없어. 안 되지. 역시. 순간이 어느 순간 그냥 정리가. 어르신들의 아이돌이어라. 어르신들이 뭐 일어나고 싶어 갖고 막 예. 엉덩이 들었다 놨다 계속 하시더라고 막. 네, 네 봤어 뒤에서. 그러니까. 자, 그러자나 이제 정규 앨범 홍보를 해야 돼. 홍보해야 돼요. 예. 네. 연가. 한번 이렇게 홍보하셔. 오케이, 연가. 네, 이번에 정규 3집 앨범 연가로 연가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컴백을 하게 됐어요. 오.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그런 이제 타이틀로 하게 됐는데 이번에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 많이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이제 다들 기다렸지. 네, 네, 좀 오래 씨. 있다 나오다 그러니까. 보니까. 네. 팬들이 다 기다렸는데 뭐. 저희 때 연가는 저희 때는 이제 이미연 씨가 했던 그 연가. 너무 옛날. 너무 옛날. 그러니까 바뀔 때 송가인의 연가로 갈 때 여기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지금 네. 저 말하면서 내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발라드만 모아놓은 앨범 얘기하는 컴필레이션 앨범이라 그러나 이걸 모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그게 그때 당시에 그 뮤직비디오 많이. 대박이 났지 그 앨범도. 드라마틱하게 뮤직비디오 다. 이거지. 이렇지. 잘못 말한 줄 알았어. 깜짝 놀랐네. 연가 예. 맞아 맞아. 이제 연감 이미연 이거 이게 얘기했는데 송가인의 연가를 바꿔야 돼요. 아유. 넓곡이나 들어가 있네. 짱짱하네. 네네. 와. 네. 어떤 곡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또 좀... 타이틀곡이 연가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아니요. 그 자켓 앨범 이름이고. 네. 앨범이 연가고. 예. 그래서 이제 비 내리는 금강산 곡으로 타이틀을 하게 됐어요. 비 내리는 금강산. 네. 기억 저편의 요 곡도 이 곡은 약간 되게 좀 포크송처럼 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쉽게 좀 따라 부를 수 있게 좀 쉬운 곡으로 좀 했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정통곡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우리 뭐 정통 트로트로 조금 많이 알렸다 보니까 그렇죠. 이번에 좀 제대로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걸린 만큼 좀 준비를 잘 해봤습니다. 네. 많이 들어주세요. 기다렸습니다. 네. 예. 네, 앨범이 비 내리는 금강산 요걸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네. 요게 이제 그 국민가요죠. 동백아가씨를 작곡한 우리 고 백영호 선생님의
미발 피곡. 어, 진짜요? 네. 맞아요? 미발 피곡 어떻게 아, 진짜로? 어떻게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네. 마지막 곡을 제가 또 하게 됐어요. 우와, 네. 이거 진짜 의미 있는 거네요. 네. 동백아가 씨 알죠? 알죠, 알죠. 동백아가 씨. 나 엄마가 지금 엄마가 3,000번 불렀어 내 앞에. 야. 네. 내일 수 없이 네. 수많은 밤을. 예. 진짜 뭔가 의미가 있네요. 진짜. 네. 아니 그 이렇게 진지한 노래가 이렇게 아니, 바뀔 수 있네요. 네. 우리가 아까 잠깐 부르시고 우리가 부른 노래 이렇게 약간 싸구려 같냐? 네, 안 돼요. 뭐 톤이. 네. 네. 일단은 그래요? 빨리 저희가 여러분들 그 감동의 도가니 속으로 좀 빠뜨려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이브 해주신다고. 라이브. 야. 에너지 라이브 쉽지 않은데요. 네. 쉽지 않은데 진짜로. 그러면 어떻게 라이브로? 야, 아따 뭐 해주실랍니까? 아따 비 내리는 금강산을. 송가인 씨가 라이브로 따끈한 신곡을 따끈한 신곡인데 여러분들 달팽이가 홀짝 열어보셔. 곧 죽나본데 곧 죽어도 라이브만 하는 우리 송가인 씨의 비 내리는 금강산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외쳐봐도 목 놓아 불러봐도 대답이 없네. 고향 땅 그려본 지새운 세월 울다가 지친 날이 그 언제던가 어머니 모습 헤매도는 불효자식 불러나주 베리 나이스. 아, 등에 소름이 막 지금 막 원더풀. 와, 미쳐버리고 막. 판타스틱. 와, 좋지요. 네. 주게 불죠. 네. 아, 달팽이 인간 디저브러. 와, 달팽이 인간이 막 그냥 음이 황홀하다가 막 신나고 소리 질러. 아, 진짜 막. 야, 그치 이러지. 손동작이. 총을 이렇게 총을 쏘네겨. 아, 여기서 딱 찍었다가 그냥 팬, 있네. 팬들한테 딱 쏴버리니까 그냥 맛이 가는 거지. 아이고. 춤을 못 추다 보니까 손동작으로만. 와, 근데 눈빛이 딱 달라지죠. 딱 섰더니 탁. 그러니까. 고역한 눈빛이 딱 나오면서. 아 진짜 뭐 예 거의 뭐 국보예요 국보. 김한수 씨가 예. 아, 버스 안에서 어떤 어르신이
소리 높여봐라. 아따 가인 파워 짱이에요. 감사합니다. 귀 안 좋아하고 나 소리 좀 높여봐라. 높여봐라. 송가인이 소리 좀 높여봐. 사륙이군님도 어째서까 가인님아 대낮에 사무실에서 울게 만들면 어이구 어떻게 어머니 보고 싶어요 하시고. 네. 진짜 어르신들을 보고 네. 싶게 만드는 노래. 네네. 저도 어머니 생각이 갑자기 났어요. 아하. 자 어르신만이 아니라 애들도 너무 존답니다. 난리 났나봐요. 1516님 11개월 우리 아가 이유식 먹다가 가인 씨 노래 전주 나오니 막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아이고. 애들이 좋아하면 떠요. 그럼 100%예요. 그건 진짜로. 네. 애들이 그 딱 듣자마자 반응을 하면 뜨더라고 노래가. 그 애기들 네. 좋아하기엔 좀 너무 좀 진해가지고. 아니요. 애들도 네. 11개월도 이제 11개월 살았잖아요. 판단 여기 있어요. 그렇죠. 한이 네. 있는 거지. 그럼요. 예. 이유식을 원샷할 뿐이기라고. 아, 진하게. 저 은하 씨가 최은하 씨가 벌써 노래 외웠어요. 저희 아파트 상가 세탁소에서 쩌렁쩌렁 틀어놔요. 아이고. 세탁소에 송가인 언니 사진이 도배돼 있어요. 팬이신가 보다. 세탁소 사장님이. 찐팬이신가 봐요. 사장님이냐. 네. 쩌렁쩌렁 틀어놨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미. 박미정 씨거 우리 가인 씨가 한번 직접 네. 읽어주지. 어버이날 기념 무료 온라인 준비 중이시던데 어떻게 얼굴처럼 맘씨도 착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 미리미리 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전화했더니 벌써 친구분들이 난리래요. 아, 네. 좋은 생각이네요. 어버이날 기념 무료 온라인 콘서트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쁜 마음. 이쁘지만 해. 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냥 온라인으로 그러면은 무료로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배포하는 거예요? 네, 이제 500명 한정해가지고 네.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무료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걸 많이 해보고 싶어요, 사실. 왜냐면 돈 있는 사람들은 돈 있으니까 언제든지 콘서트 티켓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소외된 지역이나 그런 분들은 못 보시잖아요. 저는 조금 저도 이제 조금 아무래도 무명 때 힘들게 살아왔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언젠가 이렇게 무료 콘서트도 또 이게 좀 생각이 네. 생각이 크고 좋다. 온라인 말고 네. 꼭 해보고 싶어요. 따뜻하다 생각. 네. 역시 가인이여라 정말. 생각이 구들짱이여라. 공연은 그러면 어디서 해요? 공연을? 그 어디서 하는 걸 찍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 네이버 다운로드해서 네, 예. 하게 됐습니다. 공연을 하고 네네. 같이 이제 네네. 온라인으로 이제 그 공연도 이제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하시게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계획하고 계세요? 이제 콘서트가 있습니다. 전국 투어 콘서트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5월 말부터 네, 할 계획인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처음이죠 이제. 네네. 그리고 전국 투어 콘서트는 처음이었고. 아, 아직 본 적 없어요? 아, 어떻게까지? 그러니까 이제 단체로는 가봤고. 네, 단독으로는 처음. 단독은 이제 그저 공연장에서 한 번. 아, 한 번. 네. 본 거는 전국으로 이제 가보는 건 처음이라서. 어디를 가는데요? 아직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정확하게 이제 정해진 건 아니고 돌고 올라오시는구나. 네, 지금 많은 가수분들이 콘서트를 다들 준비하고 계시죠. 모여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대관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밀리더라고요. 가수분들 심장이 막 뛴다고 하더라고요. 난 좀 나중에 해야겠다. 지금 다들 난리가 났으니까. 그럼 조금 양보하죠. 나중에 조금 쉬었다가 다들 돌고 나서 내가 나중에 돌아야 되겠어. 그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코빅하니까 괜찮아요. 난 여기 매일 관객을 만나니까 괜찮아. 이렇게 착해. 우리가 착해. 양보하는 거야. 그래도 저기 그 무대 쪽에서 스페셜한 무대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나요? 공연님 그래도 뭐 본인 노래 말고도 좀 뭐 많이 좀 이벤트 준비하잖아요. 이런 공연을 좀 준비하고 있다. 이제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너무 제한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콘서트를 위주로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래서 신곡도 이제 나와가지고 그렇지 활동 시작. 그럼 신곡이 몇 곡 들어가 있죠? 연가에 열 곡 열 곡 다 보여줍니까 콘서트에서? 그래야죠. 다른 이벤트 무대로 준비 뭐 예를 들어 힙합을 하신다든가 댄스를 좀 하신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컬트 노래를 부른다든가. 그 비밀입니다. 아 그건 비밀이에요. 오셔야. 이거 좀 밀당하네 또. 그걸 다 알려드리면 재미없죠. 그러지. 시크릿. 네. 시크릿이요. 착하니까 나갈 때 얘기하면 얘기해 줄지 몰라. 여기선 그렇지. 이제 일부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갖고 이슬기님 세탁소 사장 딸입니다. 저희 아버지 세탁소 이야기인 듯하네. 진성 세탁소 사장님이신 저희 아버지 매일 송가인 씨 노래를 스피커로 빵빵하게 틀고 일하세요. 거긴가 보다. 어머 감사합니다. 좀 이따 와요 우리는. 대박 나세요. 감사합니다. 나도 좋아.
라디오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꿰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go. Yeah, yeah. 특별 초대석 네. 여신강님 와, 우리 송가인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 노래 반응이 막 날 게시판이 막 터져나가 지금. 터져나가고요. 아까 그 저 세탁소 따님 얘기로 방송이 됐는데 이분께 우리 이거 선물 하나 좀 드리자고. 아버님께 드리라고. 예예. 송가인 씨가 뽑아주면 의미가 있겠다. 네네, 그럴까요? 세탁기 네네. 세탁기래 세탁소. 세탁소. 세탁기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우리 따님 이슬기 씨가 보내셨는데 자 선물은요? 선물은. 탈모 샴푸. 딱이네 딱이야. 아버지가 요즘 네. 송가인 씨 생각에 머리가 빠진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넣어요 다시? 예. 네. 또 나와요 웃기잖아요 계속. 자 탈모 샴푸 드립니다. 자 9193님 목격담입니다. 목격담 재밌어요 이런 게. 안악산 떡집에서 절편을 들었다 놨다 했는데 가인 씨가 어? 사주셨어요. 진짜? 맛있게 먹으라면서. 진짜요? 아 제가 그랬어요? 떡집에서 이거 한 명 들었다 놨다 절편을? 아, 아이고 내가 사드릴게요 그래 사줬나 봐요. 아 그랬나 봐요. 제가 이렇게 결제하면서 같이 이렇게 사드렸나 봐요. 와 미담이 그냥 대단하네. 와 아니 이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거 떡 하나 준 거 아니에요. 떡 하나 주면 앉아 먹지. 떡 하나 준 거 아니에요. 앞에서 저도 들었다 놨다 하면 사줍니까? 너무 많이 들었다 놨다. 잠깐만 요번 또 선물 하나 주시죠. 네네 아유 네. 예 아유 이렇게 또 미담을 보냈어요. 또 하나 더 드릴게요. 떡 말고 네. 다른 거 하나. 자 또 설마? 꽝이여라. 아이고 자 떡 꽝 한 글자로 가네. 아 이게 꽝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50개 중에 한 개 있는데 그걸 와. 뽑았냐. 대단하네. 아유,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떡 사드렸으니까 그때. 네 그래요? 예, 예, 예. 미담이 또 왔어. 미담 한번 네. 읽어볼까요? 네. 자 2545님 2018년 가요대축제가 썼는데 저는 아미였거든요. 근데 공연장 입구에 저 멀리서 봐도 진한 분홍색 천막에 분홍색 옷을 입은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옆을 지나가는데 얼른 와서 따뜻하게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해서 따뜻한 어묵국물이랑 커피 마셨던 기억이 나요. 다른 가수의 팬까지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가인 언니 팬분들 덕분에 추운 겨울 공연장에서의 기다림이 너무 따뜻했어요. 와. 야 이번엔 팬들의 미담. 아니, 팬분들의 미담이네요. 야, 또 어르신들이 좀 많으니까. 네네, 팬분들이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공연장에서 이렇게 한쪽에 부스를 치고 이렇게 음식도 막 족발도 하시고 뭐. 어 진짜. 야 희한한 분위기네. 네. 그러니까 모든 음식. 축제네 축제. 막, 네. 그래서 오신 분들 다 나눠드리고. 와. 네. 그리고 지금 아미인데 BTS 팬이신 분을 따뜻하게 안아주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렇죠. 야 어묵 국물 이런 거 겨울이면 뭐 기가 막히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 그런 문화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콘서트장 밖에서 또 이렇게 축제가 네네.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와 너무 좋다. 보기 좋다. 근데 이제 콘서트장에 네. 지금 연령층이 어르신 말고 어린 친구들도 있어요? 네네. 어? 10대부터 20대 30대. 꽤 많이 들어오고. 진짜 많아요. 연령층이 그냥. 네. 뭐 신기하죠. 너네는 왜 아이돌 안 좋아하고 나를 좋아하냐. 특이하다. 그럼 뭐라 그래? 벌써 니네가 철이 들었구나. 니가 철이 들었다. 정신을 빨리 차려가지고 나한테 왔구나 이런 생각하죠. 부모님들한테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좋아하면 괜찮다고. 괜찮아요. 네. 아니 그 한 씨를 롤모델로 삼고 지금 트로트 가수를 향해서 달린 친구도 워낙 많을 거 아니에요. 많지. 친구들에게 뭐 한마디 조언을 또 나온 김에 해주신다면. 아 그래요. 예. 트로트 가수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네네. 열심히 언젠가 하다 보면 좋은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젠가 옵니까? 아, 저도 한 10년 정도 걸렸으니까. 10년은 해봐라. 제가 볼 때는 뭐든지 쉽게 되는 건 없어요. 그리고 쉽게 돼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네. 맞아. 근데 뭐 또 쉽게 무너져. 힘든 맞아. 경험을 다 해보고 나야 네. 비로소 그렇지. 빛을 바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슬프고 한이 있는 가사를 부르는데 그 감정을 몰라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의 달인 딱 보면은 달인 기준이 10년이라니까 기본이. 10년 해야 돼. 거의 10년은 돼야 나오셔. 네. 거의 보통은. 지금 몇 년이죠? 저도 20년. 으아. 몇 년이죠? 거의 30년이 다 되고 있는데. 대달인이네. 대달인이야. 대달인. 컬트쇼도 이제 5월 1일 되면 만 16년이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네. 꾸준히. 너도 달인이요. 네. 외길 파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열심히 해야 돼. 네. 자, 9209님. 가인 누나 저 매미소리 봤어요. 거기서 전라도 연기 정말 잘하시던데요. 주연으로 등급하셔도 되겠어요. 연기에 도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연기에 도전하셨었어요. 원앙 소리를 만든 우리 충렬 감독님의 매미 소리라는 작품에 아까면 특별 출연을
카메라 출연하셨었어요. 네, 그 어떤 역할이었어요? 촬영 장소가 그 저 고향 진도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런데 그래서 무슨 역할을 하신 거예요? 초대 가수로. 네. 송가인으로 나간 거예요? 송가인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대사 몇 마디 했는데 아 진짜 막 그 연기는 배우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요? 진짜 막 손발이 오그라들어가고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 전라도 사투리는 찰지게 잘하니까. 아 그러니까 대사 좀 한번 해봐요. 본인은 모를 수가 있어. 우리가 또 듣고 이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여기 이게 네. 저기 다 너랑, 까먹었는데 뭐야? 너랑 같이 진도에서 가수 한다고야. 어디? 네. 어, 노래하는 것 같다. 음이 되게. 어야. 그래서 그 나온 그 배우분들 중에서 제가 가장 그 전라도 사투리를 그냥 원조로 쓰지 않았을까. 아, 네. 그렇죠. 당연하죠. 다른 배우분들은 뭐. 아무래도 좀 어색한 게 있는데 좀 찐으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이렇게 좀 해볼. 절대 못해요. 해보라고. 못해요. 막 지금 봉준호 감독님 뭐 박태원 다 전화 왔어 막. 가인 씨 아니면 안 돼요. 살짝 까매요로. 욕심이 있네. 가르쳐 줄 수 있지 배우들한테. 사투리를 다. 그럴 수 있죠. 일단은 이렇게 써버려야지. 네. 6452님 송가인님 배로 진도에 다녀왔어요. 연예인 밴 차량만 보면 혹시 만나볼 수 있을까요? 그 기대하고 갔죠. 가인님 아버님과 인사하고 사진만 찍고 왔네요. 보고 싶어요. 진도 고향에 팬분들이 정말 전국 각지에서 진짜 다 오세요. 가인 씨 집을 구경하러 온 거지. 네. 볼 수 있을까 하고 그런 것도 있고 것 근데 네. 본 적도 되게 많고 오신 분들 막 밖에서 두세 시간씩 진짜 사진 다 찍어드리고 진짜 재밌는 경험들이 많은 것 같아요. 서비스가 엄청나시네요. 네네. 그리고 아버님도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겠어요. 그렇죠. 아빠는 이제 그 거의 막 이렇게 정식 포즈도 있고 딱 손아트 음료수 같은 거 딱 내드리고 팬 사드리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게 사실이에요. 네. 뭐 이렇게 저 진도에 가서 혹시 그 송가인 씨 집 어디입니까? 거의 다 알고 있다는. 내비게이션에 나와요. 진짜로? 네. 송가인 집 마을이라고 나와요. 송가인 마을. 아 네. 진짜로요? 내비게이션 나오고 있어, 대단하네. 그 진도 군에서 이제 송가인 마을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고 공원도 송가인 공원, 송가인 길 이렇게 다. 아니 선비 마을 이런 것처럼 나온다고? 네. 진짜? 30년 네. 가까이 연예계 활동을 하면 뭐하냐? 대박이네. 네. 김태균 마을 없어. 없는데. 네. 아, 야 대단. 진짜 나오네 진짜. 와, 네. 송가인 생가. 생가. 네. 마을 다 나오네. 와. 살아 있는데 생가라고 이렇게 다 찾아오시더라고요. 네. 무슨 위인도 아니고. 네. 대단하다. 야,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팬분들 만나면 네. 가인 씨 고향 마을 갔다 왔어요. 이런 분들이 정말 그 10명이 한 5명. 네, 기본 찐팬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네. 거기 갔다 오고. 여행 가셨다가 다 이렇게 코스로 들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좀 포털에 이렇게 연예인 집 주소가 나온 건 처음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아 라이브 한 곡을 좀 더 듣고 싶은데요. 버스에서 지금 저기 아버님 난리 났을 거예요. 네, 노래 좀 한 곡. 노래 한 곡 줘야 돼. 빨리 말하고 노래 하나. 예. 이 노래는 그럼 어떤 노래 불러주실 겁니까? 이번에는 저를 이제 세상에 알린 곡이죠. 네. 한마는 대동강. 아, 네. 한마는 대동강. 저 우리 장인어른도 네. 엄청 플레이리스트에 넣고 운전하실 네. 때마다 늘 들으시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최애곡이에요. 지금 노래 시작하면 좀 늦으니까 지금 볼륨 올려놓으세요. 지금 미리 올려놓으세요. 미리 올려놓으세요. 네. 송가인 씨 갑니다. 우리 이용기님. 저 우리 장인어른 성함이에요. 아 그래요? 야, 듣고 계십니까? 예예 예, 아버지. 아 이홍기님. 이홍기? FTL의 이홍기 예, 예. 동명. 아 예, 예. 나는 이홍기 온 줄 알았어요. 예, 홍기 예. 올 때마다 제가 장인어른 얘기를 하고. 아 그러네. 장인어른 이름이. 한마는 대동강. 야 박수를 쳐주겠습니다. 네. 변함없이 찾아
정말 막걸리 빨리 땡기면 막걸리 땡겨 막걸리. 와 진짜 뭐 야 대단하네요. 정말 와. 어쩜 이렇게 기복이 없죠. 어쩜 이렇게 100점짜리 항상 그 목을 가지고 오시는지. 목이 좀 사실 안 좋아가지고. 안 좋다는데 네. 전혀 모르겠어요. 좋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아, 안 좋은 거 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봐봐 우리는 다 100점이었다니까. 아. 괜찮으셨어요? 네. 밖에서 뭐 지금 생 라이브잖아요. 밖에서 우리 스태프들 놀래가지고 효과음 올린 줄 알았다. 본인이 다 목에서 만들어낸 거지. 제가 거지, 노래하려고 이런. 딱 이렇게 딱 준비하려고 하니까 옆에 앞에 네. 그 핑크색 입으신 그 네. 한 번은 대동강한다 하니까 아 이렇게 하고 아니 자기도 그래서, 찐 반응이야. 아니,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그냥 이렇게 관심 없으신 줄 알았는데 아 표정이 거의 그 노래 나와야지 소주 한잔 하고 딱 큰 표정을 지으셔가지고 그렇지.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그 한마는 대동강화 그 마지막 부분에 네. 몇 번 이렇게 이게 꺾이잖아요. 근데 그 네. 정말 너무 막 구성지고 막 그래갖고 네. 야 어떻게 저렇게 노래 맛깔스럽게 노래를 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한마는 대동강화 어떻게 이러지? 야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동명숙 씨 예. 진짜 찐 반응입니다. 예. 그러지 노래는 이렇게 해야지. 보내셨어요. 정현주 씨도 방청 가신 분들 모두 개타셨어라. 완전 개타. 부러워하시네. 아니다. 4757 편의점이에요. 주택가라서 어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점포 밖에 파라솔 펴놓고 막걸리 한 잔씩 하세요. 아이고. 크게 틀어드렸더니 우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이고. 손박자 치시면서 좋아라 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근데 이 와중에 좀 문자가 좀 괜찮은 게 나왔네요. 괜찮은 게 왔어요. 9736님 예전에 대동강 나이트에서 웨이터명 너우나로 일했습니다. 20대 생각에 눈물이 나네요. 손님이 남긴 남학스 먹다가 혼났네요. 아 대동강 나이트에서 이 노래가 또 너무나 여러 사람 얼마나 한이 남았겠습니까? 이번 대동강 나이트에서 남학스가 뭐예요? 남학스라고 이제 그 마른 안주 종류인데 네네네 그거 있습니다. 남기고 하면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생각이 났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 네. 대동강 나이트라고 너무나 씨한테 선물 하나 주세요. 아 오케이 그럼 선물 하나 또 대동강 아, 네. 얼마나 한 많은 대동강이었습니까? 선물 운은 좀 별로 안 좋으시거든요 지금. 네. 한번 좀 섞어서 자 선물은 무시예요. 또 무시냐? 물이여라. 물. 아니, 아따 왜 이따 물 먹이는 거야? 왜 이래요 이거? 아따 왜 그래? 왜 이런 네. 것만 뽑아 정말? 대동강이니까 물이 나오는 게 맞지 강이니까. 세상에 이걸 진짜 보내드리는 거예요 물을? 네, 보내주지. 오메 오메. 물을 보내줘. 와 아따. 자 그러자나 사진이 하나 떴다는데 지금 뒤에. 어 뭐야? 어. 어이 뭐야? 어머머머. 이게 웬 웨딩 뉴스? 웨딩 사진? 웨딩 뉴스. 아, 왜 네. 이거? 웨딩 화보 촬영을 화보. 한 적 있어요. 아, 네네. 너무 네. 잘 어울린다. 너무 아, 예쁘다. 이게 대단한 게 말이죠. 이 화보 때 사용할 때 주얼리 이게 좀 대단한 거예요. 왜요? 주얼리 보시면은 이게 이거 안젤리나 졸리에 이어서 우리 송가인 씨에게만 협찬해준 브랜드다. 진짜? 이거 확실합니까? 네. 야 대박이네. 와. 졸리 다음에 가인에게 갔어요. 네. 졸리 입술이 두꺼우신 분들 쪽으로만. 입술이 이렇게 매력적인. 매력적인. 도톰하게 이게 매력적이신. 그, 이제 웨딩 여기 업체에서 이제 액세서리를 필요한 이제 업체를 이제 했는데 이 브랜드가 엄청 유명한 그 고가의 엄청나게 고가의 그 브랜드인데 그 안젤리나 졸리 씨만 그 협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근데 이제 우리 유명한 그 우리나라 탑스타들도 이제 한 문의가 왔는데 안 해줬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저를 해주냐고. 왜 근데 아시아권에서 제가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너무 아, 신기해가지고. 너무 좋다. 제가요? 응. 제가 왜 거기서 어떻게 인기가 있어요? 신기해가지고 막. 우와. 너무 신기했죠. 근데. 같은 급이죠. 졸리 씨랑. 졸리 씨하고 졸리 가인 뭐 어쩌면 더 낫지. 졸리 씨는 이렇게 노래를 못해요. 그럼요. 졸리 씨보다. 아, 너무 신기했어요. 네. 그래서 야, 그만큼 이제 본인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영상이 올라온 거죠. 예, 그럼요. 뿌듯합니다. 혹시 뭐 촬영 끝나고 뭐 그 작은 뭐 다른 뭐 증정 거, 없었습니까? 거리라도 살짝 뭐 안 주던가요? 너무 고가다 보니까. 아, 너무 고가요. 네. 그대로 다 싹 다 가져가던가요? 네, 깔끔하게 그냥 포장을 잘 해가지고. 귀신같이 그냥. 장갑 딱 끼고 이렇게. 아, 장갑까지 옆에서 딱 지키고 서 있고. 어, 진짜로. 네.
이거 네. 드레스 이렇게 좀 좋고 이런 거 입어보니까 좀 뭐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 결혼한 사람들이 이런 기분일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죠. 네. 너무 막 이쁘니까 딱 여자가 된 기분이고 너무 좀 신세계 경험을 했어요. 아 네. 진짜. 평소에 좀 털털하게 입고 다니시고. 맨날 추리닝만 입고 다녀. 아 질문이 하나 왔어요. 7625님 네. 송가인 씨 배우 이진욱 씨가 이상형이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네. 보신 적 있나요? 진짜 이진욱 씨가 이상형이? 본 적은 없어요. 네. 아 진짜 이진욱 씨가 이상형이시구나. 네. 네. 예전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 그래요. 이상형을 했다가 못 보셨어요? 메시지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뒤로 이제 얘기를 안 해요. 그래요. 이상형은 바뀌는 거니까. 네.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형이 누구였어요? 저요? 예. 이상형은 전 고현정 씨. 아. 와. 그런 스타일. 뭐, 그런 그때 당시에는 뭐. 저 모습이. 실제로 뵌 적이 있었는데. 저 컬투쇼도 나오셨었어요. 아 진짜 너무 진짜 예쁘시더라고요. 진짜. 진짜. 그래서 저랑 제가 너무 인사드리고 싶어가지고 저 다니는 샵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사드렸는데 제가 너무 인사드렸는데. 저를 아세요? 이런 거죠. 대한민국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막 노래 저 옛날에 듣고 우셨다고. 어머니랑 진짜로. 같이 막. 네. 제 그런 고현정 씨도 저 드레스 협찬이 안 돼요. 돌리 다음에 가인이에요. 돌리 가인. 아셔야 됩니다. 예. 박종욱 씨. 송가인 청바지 미인이라고 기사 났네요. 청바지 CF 하나 들어오실 듯이요. 노리는 광고가 있어요. 혹시 뭐 이런 건 또 하나 들어올 만한데. 해보고 싶다. 나 이 네. 광고는 한번 지금 오늘 출근길에 찍힌 사람인데. 아 출근길에 찍혔네요. 아 이게 청바지 미인이라고 딱. 근데 그 기자님들이 저를 어떻게 예뻐해 주시는지 그 기사 제목을 항상 이렇게 이쁜 걸로만 해주시더라고요. 보면. 네. 예쁘시니까 그렇죠. 아 나도 들어왔는데 나는 하나도 안 찍으셨네. 같이 들어왔지 거기. 널 어떻게 큰 덩치로 널 못 볼 수가 있냐 어쩐지 기자분들이 싹 사라지더라고 한 방에 아니 그때 들어간 거구나 오케이 나도 찍혔는데 너는 안 돼요? 난 좀 일찍 왔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든지 일찍 와야 돼요 자 광고를 찍겠습니다 컬트쇼 광고요 Here we go 좋은데 이거? 네? 이게 이 노래가 이 앨범 새로운 앨범 연가에 수록된 네. 곡이에요? 네네. 그렇고 창곡인데. 아니 지금 장미꽃의 전설이라는 노래가 흐르고 있는데 네. 어떤 노래인지 좀 소개 좀. 예. 이 곡이 그 심수봉 선생님의 백만송이 장미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 이야기에서 그 파생된 곡인데 그 이야기예요. 아주 이어졌다고 이어지는 느낌이야 스토리가. 나 이 느낌 너무 좋아요. 나도. 네. 기타 소리인가 이렇게 르르릉 이게. 장미꽃의 전설 이 노래 좀.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김성훈 씨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은영, 홍윤아 씨 3, 4부에 나오시는데 그 누님들은 붐에서 나오라 그러고요. 네. 3, 4부까지 송가인 특집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건 어떤지. 네, 4시 붐. 저희도 괜찮은데. 네, 예,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홍윤아, 이은영 씨가 어떻게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저기 뭐 이미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권 두 장 드리면 일단은 끝나시고. 예, 둘도 좋다고. 그래. 그럼 잘 가 얘들아. 송가인 씨 3, 4분 시간 괜찮으세요? 좋아요. 네.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인사는 한번 해주시죠.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쉽지만 예. 네 오늘 이렇게 네. 오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조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오겠습니다. 불러야지. 네. 컬투쇼는 올 때마다 너무 시간이 재밌어가지고 빨리 가니까 너무 아쉬워요. 송가인 씨는 두 시간으로 불러야 되겠어요 한번. 그러니까요. 한번 모셔야겠어요. 스디로도 한번 와주시죠. 너무 좋죠. 예예예. 예. 불러만 주세요. 네. 네. 송가인 불렀어요. 네. 자, 잘 가시고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네. 지금 가요? 예, 이제 가셔야지. 나가요? 지금 나가지 말고요. 좀 있다가세요. 예, 우리 송가인 씨였습니다. 송가인 씨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노래 들으시면서 홍윤아. 이은영 씨 3, 4부에 저희는 만날게요. 네. 에라오.